산소가 한 분자가 있으면 여기는 수소가 몇 분자가 있냐? 두 분자가 있어요. 그리고 두 분자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 산소 하나에 자, 수소가 각각 두 개씩 이렇게 붙게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때는 결합의 비율이 어떻게 되냐? 산소는 몇 개 결합했어요, 지금? 한 개 결합했죠. 그럴 때 수소는 몇 개 결합합니까? 두 개 결합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몇 개 만들어? 두 개를 만들어요. 자, 그럴 때 원자의 수, 이거는 뭐에 대한 거? 분자 수에 대한 거고, 원자 수는 어떻게 되냐? 원자 수는 어떻게 돼요? 여기 두 개, 여기 네 개. 원자 몇 개예요? 총? 여섯 개가 되죠. 원자의 수는 변하면 안 되니까. 문은 또 왜 이러는 것 같아? 문 닫아 빨리. 그 다음에, 자, 질량 비로 보자면, 아까 몇 대 몇 대 몇이었어요? 질량 비. 산소가 8이었고, 수소가 얼마였어요? 1이었죠. 그리고 물이 얼마? 9가 생성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비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더라라는 거지. 근데 여기는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 여기는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 산소가 몇 개 들어가냐면 두 개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 수소도 몇 개 들어가느냐? 두 개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결합해요. 그래서 뭘 만들어내냐? 과산소는 확실히 어떻게 되냐? H2O2거든요. H2O2.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2대 2대 2니까 빼도 상관없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빼주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결합을 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산소, 수소, 과산소. 그럼 여기서 산소가 몇 분자가 있어? 한 분자가 있을 때 수소는 몇 분자? 수소도 이렇게 한 분자가 있는. 자, 그럴 때 어떻게 결합하냐면 산소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수소가 각각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이런 식으로 붙게 됩니다. 이게 과산화 수소의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분자 수는 아까는 1대 2대 2였어. 근데 지금 어떻게 돼? 1대 1대 1이 되죠. 그 다음에 원자의 개수는 두 개가 돼요. 아, 원자 수는 4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질량비는 어떻게 돼요? 아까는 산소 하나에 수소가 2개 있어서 8대 1이었어. 하지만 이건 어떻게 돼요? 산소 하나에 수소가 하나 있지. 그러니까 얼마예요? 16대 1대 얼마가 되는 거야? 17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와는 전혀 다른 비율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게 비슷한 게 또 뭐가 있느냐? 이러한 비슷한 게,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산소와 누가 결합하냐면 산소와 탄소가 결합을 해서 만드는 물질인데, 하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만든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반응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떤 반응이 있냐? 산소와 탄소가 결합을 하게 되면, 이번에는 뭘 만들어내느냐? 일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일산화탄소가 돼요. 자, 그래서 자, 여기는 어떻게 되냐? 산소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산소가 하나가 있을 때 자, 탄소는 뭘로 해볼까요? 노란색으로 해볼까요? 주황색으로 해볼게요. 그럼 탄소는 어떻게 있느냐? 하나 둘 셋 넷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있어. 탄소가 4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만들어? 아니구나. 탄소는 몇 개만 있으면 돼? 하나.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만. 단서는 한 놈만 있으면 돼요. 한 놈만. 나는 한 놈만 편다. 뭐 이런 거지. 일기화 탄소는 어떻게 되느냐. 탄소가 중심부에 있으면 그 주변에 산소가 몇 개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붙어있는 구조예요. 이렇게 되고 이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냐면 그러면 산소가 또한 이렇게 한분자가 있을 때 산소 한분자 있을 때 탄소는 몇 개 있냐? 두 개가 있어요. 탄소는 두 개가 있어. 두 개가 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결합하냐면 탄소 하나에 탄소를 각각 하나씩 있으면 이 탄소에 각각 산소가 하나씩 붙는 이런 구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비율을 보자면 이런 거죠. 산소, 탄소, 이산소 어떻게 결합하느냐? 자, O2 반응할 때 C 반응해서 CO2를 생성을 하게 되고 여기는 O2에 EC가 붙습니다. 그래서 ECO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위에서 했듯이 여기서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내가 너무 칸을 낭비를 많이 했네. 자, 한번 해보자. 자, 분자수, 원자수, 그 다음에 질량비. 지금 분자의 개수가 결합비인 건 알죠? 알죠? 분자 수가 결합비인 건 알죠? 그럼 분자 수 몇 개? 한 개, 한 개, 여기 한 개. 결합비가 1대 1대 1이고 원자의 개수는 두 개, 한 개, 세 개. 그럴 때 질량비가 얼마가 되느냐? 보통 이제 산소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16일 때 16일 때 여기는 얼마냐면 한 6 정도 됩니다. 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얼마가 생기냐면 해주면 얼마 나와요? 22 나오겠지. 약분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8대에 3대에 11의 비율이 나오더라 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럴 때 이제 탄소 산소, 탄소 결합, 그 일산화탄소를 만드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분자 개수가 몇 개예요? 하나의 결합비가 두 개죠. 몇 개 만들어? 1대 2대 2가 되는 거고 원자의 수로 따지면 두 개, 두 개, 그리고 네 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1대 1대 2 비율이 되는 거고 질량비가 어떻게 될까요? 질량비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얼마냐면 32 정도 나오고 여기는 24 정도가 나와서 더해주면 얼마 나와요? 56이 나옵니다. 몇으로 나누면 좋을까? 7, 8에 56이니까 8로 나눠보면 좋겠네. 그러면 4대 3대 7 정도의 비율이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나와요. 이러한 결합비를 가지고 있어요. 알겠죠? 아, 그래서 아, 여기도 일정한 비율로 지금 결합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혼합물은 이게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화합물에서만 성립을 하게 되고 그럼 우리는 이러한 관계를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느냐?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걸 쓸 때는 이제 뭘 가지고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하냐면 볼트와 너트를 가지고 물질을 표현을 합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해서 볼트와 너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자, 볼트라고 하는 건 어떤 거야?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이게 볼트죠. 너트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는데 끼워주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예를 들어 결합을 하면 자, 뭐 볼트 하나에 너트가 뭐 하나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물질을 만들어낸다. 그럼 결합비가 어떻게 되는 거야? 1대 1대 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해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생각을 해봐야죠. 예를 들어 지금 볼트 하나에
너트가 이렇게 두 개 꼽혀 있는 이러한 화합물이 있어요. 얘가 지금 화합물이에요. 얘가 지금 화합물이에요. 그렇게 될 때 예를 들어 내가 볼트가 몇 개 있느냐? 볼트는 10개가 있고 볼트는 10개가 있고 너트는 몇 개가 있느냐? 너트 10개가 있어. 그럼 만들 수 있는 화합물의 수는 몇 개겠느냐? 화합물의 수는 몇 개가 될까요? 과학은 몇 개예요? 그치, 다섯 개가 되는 거지. 왜 그런 다섯 개입니까? 화합물 하나를 만드는데 볼트는 몇 개 필요해? 하나 필요하죠. 너트는 몇 개 필요해? 두 개 필요하잖아. 그러면 너트가 열 개 있으니까 볼트는 몇 개 있으면? 다섯 개 있으면 화합물을 만들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더 만들고 싶어도 지금 볼트는 충분한데 뭐가 부족해서? 너트가 부족해서 화합물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내가 완전하게 화합물을 모두 다 만들고 싶으면 필요한 너트의 개수는 몇 개야? 너트가 몇 개 더 있으면 화합물을 전부 다 만들 수 있어요? 자, 너트는 몇 개 있어야 된다? 지금 있는 게 10개고 몇 개 더 필요해? 10개가 더 있으면 화합물을 10개 다 만들어낼 수 있더라 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알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정성 분비 법칙을 얘기할 때는 바로 이 볼트와 너트를 이용해서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그럼 이때 질량비까지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자 라고 하면 볼트 하나당 예를 들어 5g이에요. 너트 하나당 1g이에요. 그럼 이때 볼트 대 너트 대 화합물의 질량비는 어떻게 될까? 5대 2대 7이겠죠? 뭐는? 질량비는? 질량비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결합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합비는 얼마야? 1대 2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비율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더라.